쌈 매운맛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쫀득한 식감이 자꾸 아른거리고 아 중독 소장하는 게 아니죠. 이게 더 아귀 같아요. 정말 아귀 같아요. 매콤한 양념으로 입맛을 깨우는 아귀찜. 사계절 손꼽히는 고향식 아귀찜의 맛의 기술 알려드릴게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아귀찜 전문점. 도민들이 찾는 맛집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아귀찜 사랑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맛있는 아귀찜을 탄생시키기 위해 25년을 불태운 오늘의 사부 신용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귀찜이라는 게 그 맛의 기술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저한테 좀 한 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알려드리죠. 근데 이건 첫째 중요한 것은 네. 잘 씻어야 돼. 내공이 만만찮은 메뉴 아귀찜. 맛을 탄생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냄새 제거.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아, 사장님. 아니 근데 이게 미리 다 손질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마리 이렇게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귀는 12월에서 6월까지 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따 제철에 맞춰 다시 잡은 아귀를 손질 냉동에 두셨더라고요. 아귀는 바다의 최고 밑에 진흙벌에 있어요. 아 진흙벌에? 예, 진흙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씻어내지 않으면 음식 맛이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 껍질에 점진물 제거 후 세척 또 세척. 내장도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먹을 만큼 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날 계속 잡아가는데. 아,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것도. 네,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맛있으려면 손이 자, 많이 가네요. 자, 이제 이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사장님? 이쪽으로 가나요? 또 무슨 창고가 있네요? 맞지? 일일 주방장 같은데. 창고. 아, 여기 좋은 창고. 네.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24시간을 숙성을 시켜요. 24시간을요? 네.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숙성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집에서는 네. 영상 2도 3도가 제일 맛있는 온도인데 그거 좀 맞추기 힘들지 않아요? 그 아기를 팩에 담아가지고 냉장실에다가 보관을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24시간 저온 숙성한 아귀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숙성 전이랑 후랑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요. 고기를 장만지고 보면 탄력이 있어. 아, 탄력이요? 네, 장만지고. 오오오. 이렇게 고기 탕탕 튀어. 진짜 그러네요. 네, 탱탱. 되게 탱탱해요. 네. 아귀찜의 풍미를 살리는 육수는요, 바로 황태와 보리새우가 책임지는데요. 육수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과학이요? 무슨 과학? 오 이제 막 끓어 넘치고 있어 이제. 야 음식의 기본이 육수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염도를 됐을 때 염도 염기 오잖아요. 네. 아, 이런 정말 과학적이다. 사람들이 진짜 과학. 식감이 최고 좋아요. 깔끔한 맛이 난다. 야. 0.06%의 완벽한 염도 고기에도 구수함이 전해지는데요. 가정에서 간편하게 어떤 재료로 육수를 좀 내면 감칠맛이 이렇게 날까요? 멸치는 염도,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다시마, 물을 1:1:1로 넣으면 된다고요? 예. 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중단. 중단요? 네, 왜냐면 지금부터는 손님들 맞아야 되니까. 아, 바빠가지고. 네. 아, 미리 준비를 하신 거네요, 미뤄닥치는 손님들 발길에 사장님 손과 눈도 바빠지십니다. 와, 이제 불이 몇 개인가요? 와. 말린 아귀 대신 본연의 살이 통통하게 살아있는 생아귀를 쓰기 때문에 쫄깃한 아귀살을 씹는 맛이 예쁘는데요. 입안의 즐거움, 뱃속의 든든함이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큰다고 맛있잖아요. 그러게요. 아유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평소에 아귀찜 즐겨 드세요? 아 좋아 좋아. 아, 이곳만의 아귀찜 특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드셔보세요. 아 여기 입에 착 달라붙고 네. 내려가는 예? 내려가는 맛이 아, 쇠고기 맛 나네. 우리 입맛에, 손님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주니까 맛있죠. 아버님 입맛에 맞다라면 어떤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매콤하고 시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뭡니까? 아귀가 잠길 만큼의 육수에 주인공 아귀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바로 고춧가루 넉넉히 풀어주고 네. 강불로 팔팔 끓여주는 것이 필수.
그리고 딱 10분간 익혀줍니다. 저스터 햄맨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강불로 10분. 아물과 아구의 비유대야. 아물과 아구의 비유. 네. 야. 왜냐하면 이것을 아구를 삶았을 때 얼마만큼 물이 있어야 그 시간에 완전히 익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야, 이 정말 요리가 과학적입니다. 이 사인 사장님 굉장히 깐깐하십니다. 아니 근데 콩나물 이것도 사실 아구찜의 핵심은 아구도 있겠지만 콩나물도 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 삶으면 막 냄새도 나고 막 마치 식감이 떨어지던데 예. 이것도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물과 고기와 콩나물 비대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좀 나중에 공개. 나중에 공개. 궁금해요. 콩나물을 넣기 전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쫄깃한 고니와 바다향 가득한 미더덕이 빠지면 섭섭하죠. 저거 제가 이 재료들을 넣는 것은 10분 안에 마무리. 잘 먹으시는 거죠? 네. 드시기만. 네. 3, 2, 1, 땡! 자, 다음에 올렸습니다. 자, 다음 재료 어떤 재료 들어가나요? 콩나물 들어가네요. 투입! 콩나물이 투입됐습니다. 아구찜의 핵심 중에 핵심 콩나물 투입. 그렇죠. 아구찜에 콩나물 빠질 수가 없죠. 아 이것도 이분이 삶아지나요? 가. 아 이분이군요. 아. 네, 가장 식감이 살아났어요. 이야 우리 사장님 정말 빈틈없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이야. 또 하나의 팁. 감자 전분 대신 고구마 전분으로 미나리를 버무려 식감 업그레이드. 고구마 전분이요? 고구마 전분으로 해야 되네요. 자 시간이 올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재료 어떤 선수 투입되나요? 네, 이 상황에서 송도 캐스터의 맞춤계네요. 숨이 죽었을까요? 숨이 죽었나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아삭합니다, 여러분. 아, 지나치게 아삭하네요. 자, 다음 마지막 재료인가요? 마지막 재료 투입! 국물 물에 버무린 미나리를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버무려주면 매콤한 아귀찜이 완성됩니다. 아. 이게 너무 숨이 죽어서 너무 살아있어. 이제 안에 다 스며들었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군침 도네요. 옛날에 못생겨서 버려졌다는 아귀 어딨나요? 요즘엔 바다에 사는 종합 영양제로 알려지면서 어생 역전 이룬 아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비타민과 콜라겐도 풍부하다는데요. 아귀찜 한 그릇이면 맛도 영양도 꽉 알죠, 채워집니다. 알죠. 아. 어때요? 그쵸. 진짜 맛있을 땐 저런 얘기가 맞아요. 진짜 맛있을 때. 확실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러워요, 아구살이. 그렇죠. 달리기 숨에서. 자, 오늘 정말 맛있는 아귀 맛의 기술도 정말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물을 아끼지 말고 아귀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결하게 세척을 해라. 아, 그리고 두 번째, 숙성의 기술 빠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상 2도에서 24시간 숙성. 육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정집에서는 그냥 다시마와 멸치로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기술은요, 정확한 시간을 지켜라가 되겠습니다. 야, 이로써 맛의 기술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늘 아귀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아귀 끝내줘요. 아귀의 장점은 최고로 올리고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를 위한 철저한 계산. 그야말로 특급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감칠맛 나는 아귀와 아삭한 콩나물의 미나리까지 어우러지면서 식욕을 급상승시켜주는 아귀찜. 오늘은 고민 없이 아귀찜으로 맛있는 시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